자, 막혔나? 이렇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 여기까지만 시작할게요. 헐헐 대박 대박. 우리가 아직 안 보여요. 맞아요. 저희가 안 보여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있다고 하네요. 어, 도하나 성원아요. 우리 보이나 봐. 아, 인사드릴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랙터 컷. 안녕하세요, 스나이퍼입니다. 에이. 저희가 금방 찾아온댔죠? 네, 바로 찾아왔죠. 근데 그게 지금일 줄 몰랐죠? 맞아요, 지금이에요. 어떻게든 뭐지? 옷도 일단 바뀌었고. 맞아요. 지금 장소도 바뀌었죠. 장소도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볼 수 보고 싶어서 저희가 다시 왔죠. 아,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나오네. 나온다 나온다. 아, 이렇게 나오네. 아, 좋네요. 아, 좋은데요? 이렇게 또 티샷? 이제 예, 예. 단체로만 있다가 유닛. 맞아요. 그것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첫 단독 유닛. 네. 오늘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저희 막내지가 가져가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 공산지. 그래서 오늘 약간 좀 형들은 모를 만한. 맞아요. 우리 공산지만 아는 이 약간 학생들의 이야기. 약간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때 약간 추억이랄까 그런 얘기도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V앱을 하게 된다면. 일단 팬분들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저희가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뭔가 한번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시간 남아서 네. 보러 왔어요. 네. 형들은 뭐 하고 있냐? 형들은 지금 형들 뭐 하고 있죠? 형들 지금 형들 지금 저희 사실 피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들 아직 못 갈아입고 있습니다. 네, 못 갈아입고 있어요. 안녕 친구들, 저도 03입니다. 오, 예, 해노 해노. 하이 하이, 반가워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건 궁금하겠다 진짜. 네, 왜냐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거 아니야.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한이는 어떻게 지내요? 저는 요즘 학교에서 요즘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고 그쵸. 이제 사이퍼로 데뷔하게 돼서. 많이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예. 아, 연? 이제 또 인문계라서 그런지, 제가 이제 좀 아이돌 하는 아이가 그치. 별로, 뭐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치.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사인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 네. 내가 하는 기분은 그 복도에서 한 10분 동안 사인해줬다고. 아, 친구들이. 계속 막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아, 진짜? 막 그러면서 쉬는 시간 동안 계속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아 진짜? 이렇게 오래 얘기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 이제 학교 가는 게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워? 네. 그치. 원인은 계속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냥 똑같이 지내요. 저는 아 일반 학생처럼 지내죠. 예고니까 그렇죠. 예고라서 이렇게 아이돌 하는 저 요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여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다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 꿈이 과학자랑 그 파일럿 지었거든요. 파일럿, 오 파일럿 되게 생소한 꿈은 항상 크게 가지라고요. 그렇죠. 파일럿 되게 생소한데 너는 중학교 때 꿈이 뭐였어? 전 중학교 때도 계속 일단 가수가 꿈이긴 했었는데 아, 아마 가수화를 안 했으면 국악을 하지 않았을까. 회금 잡고 부모님도 국악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국악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약간 첫인상을 제가 이상하게 말했어서 가지고 제가 다시 말해드릴게요. 저는 그 여기 들어온다 했을 때부터 도한이를 알고 있었어요. 아, 여기 멤버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한이를 검색을 했는데 도한이가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 부른 게 있어요. 아. 근데 그걸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와 얘 노래 진짜 잘한다. 음색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다. 그러고 있다가 트로이 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접어보시죠. 아 아주 좋죠. 이미 제곡 가이드곡 네, 맞아요. 저희 뭐 나중에 유닛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아 내일 시험 있으시다고 무섭다고 하시는데 아 진짜요? 한번 저희가 화이팅 할 수 있는 말 한번 해드릴까요? 일단 사람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화이팅. 그리고 시험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모의고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저희 공산지가 너무 어른처럼 말을 한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좀 성숙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작년보다 키 컸나요? 지금 키 몇이에요? 저 아마 지금 키가 81, 2? 오, 왜 이렇게 커? 제가 며칠 전에 병원도 갔다 왔는데 성장판이 조금 더 열렸다고. 좀 가야 되는데. 귀여워요, 충분히. 아, 예, 예. 저는 동안이 음색이 너무 좋아요. 갑자기 너무 티어할 수도 있겠는데 가끔 하다 보면 안 꿀려에서는 동안이가 약간 다 못 보여준?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다른 곡을 부를 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인 랩할 때 그 목소리가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요거 칭찬 방송인가요? 칭찬하는 방송인가요? 그 뭐지? 1위로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1위로와에서 원이가 예예예 하면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우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닙니다. 네, 너무 섹시해요 목소리가. 네? 예예예 one more text and one more cause 너에게 전해. 아 좋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아직 힘이 안 나요. 아 좋습니다. 장난이고 아까 좋은 게 먹었어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04년생인데 반말해도 돼요? 아 반말해? 좋습니다. 우리는 하염없이 팬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하지만 무대 위에선 강력하게. 무대 위에선 반말하지 말아줘. 무대 밑에서만 해줘. 무대 밑에서만 해줘. 무대 밑에서만 해줘. 박성은 사실 29살이지. 이게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도안이 원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일단 처음 봤을 때 되게 키도 크고. 진짜 우리 칭찬 그만합시다. 이제 약간 부끄럽습니다. 아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애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친구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조금 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저 혼자 막내로 있어가지고 형들의 사랑을 할 거를 그래도 막내니까 혼자 받고 있었는데 그치. 막내가 둘 되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네,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긴 하잖아. 그쵸. 저희 둘이 생각보다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형들도 이런 편해? 편해가 없이 그냥 그 모두를 좋아해줘가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딱 부모님들의 반응 어때? 이런 거 막 브이앱하고 이런 거 스케줄 같은 거 하는 거 맨날 이제 스케줄 끝나고 이제 화장이랑 옷이랑 이거 머리랑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아 그치 넌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니까 그러면 딱 들어가면 어 왔어? 어 왜 이렇게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평소에 알잖아. 어 왜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아 스케줄 하고 했잖아. 그러면 너무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다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거 브이앱 하잖아요? 이거 끝나면 이제 또 엄마한테 전화 올 거예요. 바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때 처음 저희 브이앱 했잖아요. 전화 왔어요. 성원아, 머리 좀 그만 만져. 근데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머리를 하염없이 만지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이제 어깨에 피라거나 아, 그래? 네, 그런 것들 부모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래, 고칠 수 있고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좋아하는 일본 음식. 좋아하는 일본 음식 있나요? 일본 음식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아 일본 음식 맛있죠. 솔직히 다 먹어보신 분 아니에요? 아니 안 먹어보진 않는데 저는 그게 제일 먹어보고 싶어요. 스키야키라고. 아 들어봤는데. 그 이제 철판에 동그란 철판에 막 이렇게 양념해서 뭔지 알 것 같아. 그 이상적인 스키야키라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초코요. 아 저는 바닐라요. 도안이 싫어하는 음식은? 싫어하는 음식 저는 버섯을 못 먹어요. 버섯이나 이제 좀 비린내 나는 거. 어 우리 새우 같이 먹죠. 아 새우 너무 먹죠. 해산물 잘 못 먹어서.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요즘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의 하우스파티를 제일 많이 듣고 너무 좋죠 진짜. 심지어 그 같이 음악방송 겹쳤는데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반해버렸어요. 네, 너무 진짜 반해버렸어.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아, 가장 존경.
또 규현 선배님이 규현 선배님을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뽑아 선배님으로 보시고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어. 이제 롤 모델로 두고 3학기 때문에 네, 3학기 때문에 어우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도환이 애기곰 닮았대요. 아, 애기곰. 이야. 와, 아유. 선물 토끼? 아니야. 아, 보여주세요, 한번. 아니야. 아유. 아, 뭐야. 중학교 졸업했다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진짜. 이제 고등학교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고등학교가 진짜예요.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희도 아직 고3이지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많이 달라요, 정말. 너무 다르죠. 저희가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다르더라고요. 그 약간 혹시 고민 같은 거 있으면은 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아주 고민 상담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면 되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요? 그러면은 아직 좀 많이 남으셨네요. 아직 많이 남 조금 더 노세요. 조금 더 노세요. 될 것 같아요. 어. 어 그래? 중학교는 1학년까지만 조금 노세요. 대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손가락 같이 하나 둘 셋. 예.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 전 K-템 집이요. 아 저도요. K-템의 집에 오면. 오코노미야끼를 되게 맛있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인식부터 해가지고 다른 가게들 이제 갈 필요 없다고 자기네 집에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꼭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 뭐야 케이타형 부모님이랑 영상통화하고 있거든요. 아, 케이타형이 하고 있으면 옆에 몰래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강아지를 그때 봤어요. 아, 강아지 엄청 네,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막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런 지역들 그런 데 한번 가고 싶네. 와 근데 진짜 시간이 정말 빠르다 느낀 게 우리가 몇 개월 뒤면 또 성인입니다. 아 나는 진짜 아직도 안 믿겨. 저 나도 아 성인 아 그렇지 고등학생 때도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우리가 될까 이제 약간 이제 뭐 중학 초등학교 때도 중학생이 우리가 될까 이랬었는데 그치. 벌써 이제 고3. 아 벌써 20살.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지. 네, 엄청 19년이라는 시간 되게 이제 솔직히 또 뜻 깊어요. 맞아요. 사이퍼라는 이름으로 데뷔도 하고 팬분들도 다시 만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좀 많이 이상할 것 같아요. 겁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0살이란 건 성인이니까 이제 저희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치 근데 성인이라는 이름을 달고나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알아서 해야 될 거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약간 부모님한테는 뭔가 좀 손... 네 맞아요 그치 그런 게 있지. 도전하고 싶은 머리색은? 도전하고 싶은 머리색 나는 진짜로 해보고 싶은 색이 있어. 어떤? 빨간색. 빨간색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회사분들 듣고 있으시죠? 빨간색 하고 싶대요. 장난이에요 죄송해요. 네. 도환이는? 저는 해보고 싶은 거는 화려한 거? 화려한 거는 해보고 싶은데 지금 어울릴지 잘 모르겠고 약간 이제 그냥 뭐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레이색? 그레이? 그레이 색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레이색 좋지. 여기 뭐 없나? 아 저 덤마 언제 해주냐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또 이제 또 기회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에서 브이앱은 못 하겠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화장 없이 펀앤업 한번 불러달라고. 펀앤업이요? 불러주세요. 아, 사랑의 꽃이 폈나 봐. 이 감정의 색은 짙어 이 맘을 사로잡은 너. 아 음색 너무 좋아. 머리 파트도 바람에 흔들리면 날 잡아줘. 너가 필요하다면 날 잡아줘. 너 하나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게 식은 주먹이. 아 역시 랩할 때 너무 섹시해요. 요즘 저희 음방을 도니까 아 맞아요 그 노래 부를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무대 말고 연습할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연습하네요. 무슨 케이크 좋아하냐고. 어떤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케이크는 다 좋아해요. 저는 근데 치즈 케이크도 좋아해요. 치즈 케이크. 저는 생크림 케이크인데 안에 과일 없는. 그냥 완전 생크림 케이크. 완전. 아니면 크레이프? 그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냥 빵에다 생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빵이 맛있어야 되고 생크림 맛있어야 되는데. 아 그런가? 성원이 사진 찍은 거 말해주세요. 아 이게 이제 또 저희 화제거리죠. 성원이 이제 사진 찍는 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올리는 거. 아 굉장히 감성 있는 이제 광자를 한번. 그쵸. 네. 광자가 또 필요해요. 한 네. 1탄, 2탄 정도. 그래서 탄이 형이 있는 거고 우리 팀. 어 죄송해요. 너무 털 넣었네요. 성훈이 이리로 와 불러달라는데? 이리로? 아까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댓글 다시면 저희가 네 답해줄게요. 저희도 아직 이 유닛 VM은 좀 어색해서 맨날 7명에서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직 초보랍니다. 초보예요 아직. 좋아하는 샌드위치 재료. 샌드위치 재료. 와 저는 본집 가면은 맨날 먹는 게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그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 빵에다가 설탕 뿌려가지고 구운. 아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제 학교 가기 전 아침에 와, 부모님께서 내일 뭐 먹을래? 하면 아 그냥 식빵 그러면 부어서 주시거든요. 아우 아침 뚝딱 부십니다. 네. 우리 캡처 타임 한번 볼까? 아 캡처 타임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공삼전도 처음. 자 여기서 성인되고 성인되면 해보고 싶은 게 있냐고 그러는데. 아. 저희는 성인 되면은 팬분들 봐야죠. 그렇죠. 뭐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더 소통해야죠.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성인이니까 좀 약간 더 섹시해지지 않았을까요? 아 섹시. 그래서 좀 더 컨셉이 모르겠다. 나 여기까지. 오케이 나도 몰라. 요즘 안 꿀려 TikTok 챌린지 유행인가요, 여러분? 유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저희 그 둘이 한 것도 봤어요? 아 저희 둘이 했었죠. 여기 옥상에서 했는데. 옥상에서 했는데 괜찮았나요? 그게 옥상이 일단 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 옥상과 그 위에 하늘. 어. 그 하늘이 그때 살짝 날이 흐려서 그런데 화창이 좀 엄청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 사실 여기 앞에도 진짜 예쁘거든요. 맞아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 기.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 요즘 느꼈어요. 감성이 아주 많다는 걸. 근데 요즘 따라 저도 약간 좀 감성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 근데 차 타면 계속 밖에 보고 있고. 그치? 날씨 좋아요 요즘. 아 계속 약간 근데 진짜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희 보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애네그리. 저희는 그냥 예 네. 그래요. 성원이 힘이 나는 말 한마디. 힘이 나는 말. 힘이 나는 말. 응원 한마디. 응원 한마디. 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와 저는 도안이 있어요. 전 세계 일주요. 꿈이 너무 크시잖아요. 꿈은 크게 세계. 아, 그치, 꿈은 너무 크게. 그 여러 나라의 그 문화들이나 그런 장소들, 그치. 풍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서 아, 세계 일주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돌아도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죠. 저는 진짜 가보고 싶은 나라가 다요. 저도 단둥이 한 그 프랑스 같은 약간 느낌 있는 나라들. 아, 약간 좀 이렇게 좀. 예술적인 프랑스 네. 파리. 부모님이랑 여행 간 게 언제 마지막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치. 초등학교 때 또 이제 여행으로 갔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공연 때문에 아~ 공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일본이나 중국
진짜? 일본이나 중국을 조금 많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별로 즐기지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가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나도 요즘 느낀 게 솔직히 어릴 때 여행을 가면은 약간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크고 나서 가면은 맞아요. 와 여기에 이런 데구나 이런 감성이 또 있구나. 약간 배낭여행 같은 것도 그치 너무 재밌지. 나중에 저희끼리 한번 배낭여행도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저 또 해보고 싶은 게 여기 옥상에서 그 브이앱 해보고 싶어요 지금. 아 옥상에서 약간 먹방? 고이코 먹으면서 고이코 먹으면서 그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탄 형이 그만두고 싶을 때 기분이 어땠냐?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심장 철렁했거든요. 저 그때 방송에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집사불일체다 맞다. 집사불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그. 죄송합니다. 그 집사불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탄 형이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했잖아요. 몰래카메라 했죠. 그때 심장 어땠는지 진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때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봤거든요. 그 탄 형 어머니라고 진짜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좀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카메라에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울었거든요 제가. 진짜 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치. 이대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맞아, 맞아. 끝나는 건가? 그거 했는데 몰카입니다 하자마자 그 안도감 때문에 다리에 힘 풀리면서 앉아서 놀았어요. 나는 그 계속 몰래카메라에서 반항을 했잖아.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와 탄영이 원래 저랬나? 그러니까 조금 이게 맞나?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좀 많았는데 나중에 몰래카메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다행히 몰래카메라가 있어. 정말 그게 만약에 실제 일이었다면 진짜 상상도 싫어요. 울었어요. 상상도 싫어요. 그때도 울었지만 더 많이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요. 놀라가지고 TMI TMI 재미있는 연습생 시절 TMI 재미있는 있어요? 연습생 시절 TMI 또 연습생 얘기가 좀 재밌지? 그렇죠. 연습생 얘기가 연습생 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얘기하자. 솔직히 전 다 재밌었어요. 맞아요. 연습생 하루하루가 재밌었죠. 왜냐면 저는 휘 형이 너무 웃겨요. 아 역시 우리 팀의 분위기 보니까 이게 저희끼리만 있을 때 또 진짜 웃긴 형이에요. 맞아요. 오디션 비하인드. 와. 아 오디션 비하인드. 도환이 어땠어? 저는 이제 K타임이랑 같이 오디션 봤거든요. 아 뭐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오디션이었는데. 아 진짜? 같이 해서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응.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윤이 형께서 말한 K타임의 그 눈물 너도 그 봤어? 눈물이랑 그 간절한 표정 다 옆에서 보고 있었어. 아 진짜? 다 보고 있었어. 나 처음 왔네. 저는 지윤 형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아 몰랐어? 그래서 갔는데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미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나 이제 지윤 형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러고 딱 앉아계시는데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그 TV에서만 뵙던 분을 그건 우와 역시 피지컬이 맞아. 우와 전 진짜 너무 기뻐요 여기 들어온 거. 그래서 오디션 볼 때도 근데 지훈이 형께서 분위기 같은 것도 잘 재밌게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또 긴장하게 됐어. 또 그 좀 많이 친해졌잖아요 또 이제 지훈이랑. 맞아요. 요즘 도안이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 갖고 싶은 거요? 요즘
저는 뭐 이렇게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퍼즐 맞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퍼즐? 퍼즐 맞추고 그거 액자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 아 좋지 그런 거.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퍼즐 맞춰놓은 거 액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요즘 저희 연습 영상을 맨날 제 폰으로 찍습니다. 아 그래서 이 펜 이런 펜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연습 영상 찍을 펜 딱 폰. 네 이것도 매지형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256기가 할 거예요. 다 썼잖아요. 다 썼어요. 저희 저번에 영상 찍으려고 딱 했는데 용량이 꽉 차서 영상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죠. 멤버들 어떻게 저장했냐 핸드폰. 저는 서로 우리 서로 할까? 우리 서로? 둘만. 오케이. 저는 이제 본명을 앞에 놓고 그다음 뒤에 이제 활동명. 와 너무 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왜요? 성원이 원이. 아 성원이. 성원이. 박성원. 아 이렇게. 설마 성까지 붙였겠어요. 아. 성원이 하고 원. 아 해놨죠. 나는 도환이 막내. 너도 막내잖아. 너도 막내잖아. 도환이 막내. 성원이 형은 성원이 형 맞아. 보스. 보스. 어 보스. 조직이. 아. 그리고 현빈이 형은 물리더. 물리더. 아 너는? 현빈이 형은 옛날부터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아. 왜냐면 다른 회사에서도 같이 연습했기 때문에 저는 문빈이 형이 내놨어요. 아 진짜? 문빈. 뒤에 뭐라고요? 깜짝이야. 컴, 저희 컴 많아요. 저 진짜 나중에 막 컨텐츠로 막 공포 체험? 뭐라고 해야 돼? 테라 체험? 막. 저희 진짜 그 진짜 못해요 저. 그런 컨텐츠를 조금. 네. 댓글 여러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뭐든 다 해드릴게요. 오케이. 또 저희가 갑자기 왔잖아요. 어? 만 분 넘게 보고 계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만분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만분씩이나 저희 만분씩이나 아, 저희 걸 보고 계시다. 지루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선정이라서 공백기가 또 여백이일 수도 있죠. 저희만 즐거운 거 아니죠? 아니,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사운드 클라우드 만들어주세요. 어 우리 전 있습니다. 아, 원희 같은 경우는 사클이 사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갑자기요? 네. 오케이 네, 좋잖아요 많이. 저는 어 우리 손 크기 비교. 아 손 크기요. 여러분 반지 예쁘죠? 여러분 팔찌 예쁘죠? 어 행운의 팔찌. 아 진짜? 이 돌고래 꼬리가 행운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전 해바라기 좋아해서. 한번 제가 저희 뮤직비디오도 해바라기 있어요. 맞아. 성원이가 좀 많이 크네요. 성원이 큰 편이거든요. 맞아. 오 역시 좀 커. 키도 크고 손도 크고. 팔은 몇이야? 응? 발. 발? 275. 뭐야 발은 똑같은데? 잠을 못 잤나봐요? 뒤에 누군가 있다고요? 왜 그래요 자꾸 그러지 마요. 아까 이사님이 오시긴 하셨는데 그러지 마요. 잠 못 자요 죽어서. 손 뽀뽀해달래요 도환씨. 나이스. 아~ 성원아 나랑 10초만 사귀자. 10초 동안 연인 멘탈 해주시죠. 오케이. 너 10초 잘 세. 오케이. 준비 시작. 뭐해? 아 방금 안 하셨으니까 다시 할게요. 방금 안 하셨으니까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해주세요. 자 이입하시고 준비 시작. 뭐해? 밥 먹었어? 오늘도 고생했어. 잘 자. 아 10초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0초 지났어요. 10초 지났어요. 반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다. 아 뒤 유령 없어요. 섭지 안 섭죠. 저희가 그 정도는 유령 정도. 댓글 한 두 개? 두 개 정도만 두 개 정도? 했고. 이제 슬슬 저희가 할 게 있어요 또.
가장 시끄러운 멤버? 멤버 중? 가장 시끄러운 멤버? 다 시끄럽지 않나? 다 저희 7명 브이라이브 할 때 보시면 아 그치 그러면 아시지 이건 누가 가장 시끄러운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저희는 누가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지윤이 형이 뒤에서 보고 계신다는데? 네? 지윤이 형이 뒤에서 보고 계신다. 지윤이 형 여기 안 계세요. 눈 뜨고 자. 평소에 책 많이 읽냐고. 책 틀어주실 거 있어요? 책은 많이 안 읽고 그 제가 시즌 저희 첫 번째 등장할 때 나왔던 게 시즌 근데 제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문학 쓰면 아니야 문학 쓰면 저 시집 좋아해요. 그걸 보면은 더 감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침대 옆에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자기 전에 가끔씩 외워요. 가끔 피곤하면 맨날 자는데 도안이는 시집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네, 그런 것들 책 말고 이 뭐지? 맞아. 이 뭐라고 그러지? 핸드폰으로 읽는 걸 오디오북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걸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 계속 해봤는데 오늘도 머리를 너무 많이 쪄가지고 끝나면 또 엄마한테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다면 너무 미안해요. 아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일단은 되게 여러분들 힘든 일도 있겠지만 맞아요. 항상 힘내시고 할 말 없어요? 노력을 계속 하시다 보면 노력 끝에 이제 낙이 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간 꼭 왜 그러세요? 몇 살이지? 아 왜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이런 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지금 몇 시야? 9시 44분. 늦은 시간까지 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러분들 꼭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네. 다음엔 또 어떤 유닛이 올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하고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잘 자요!